조언이 그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네. 더 기분 나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아. 잘 잡히나요? 이게 지금 저희들의 고민이죠. 담임반 수업이 왜 성적이 안 나와? 잔소리와 충고 때문에. 에? 나 큐. 이거 진짜 이 질문하신 분들은 상 줘야 돼. 수업 중 다 같이 시작. 수업 중 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너는 이야기를 말하지. 수업 중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서 네, 좋습니다. 이게 몇 반 누구야? 그놈 아니야, 그놈? 그놈이 그거 같아요. 제가 이런 애들이 나는 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아 이런 애들 때문에 제가 마라도까지 갔답니다. 이제 왕복 여기까지 다 받고 마라도 가서 강의했어요. 그 아름다운 마라도에서 애들이 열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게 다 애들이 열받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열이 있어 몸이. 근데 제가 하나의 저는 영어과니까 수업 수준별로 수업, 이동 수업을 하는데 반이 하반에 가르치다 저는 하반 전문을 했어요.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보니까 하반 애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쳐. 그래서 걔네들 교육도 생활교육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 애들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중반에서 제 앞자리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이번에 그 반 들어가세요. 저는 막 우절해서 걔는 왜 교실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걔는 상담실에 가 있었으면 제발 좋겠다. 제가 수업시간에 이미 들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그 수준별로 바뀔 때마다 정보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첫째, 행동 발달 상담선생님한테 받아요. 정서행동검사 고위험. 근데 얘가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조금 편해져요. 그리고 또 수급과정, 복지선생님한테 수급과정인데 왜냐면 수급과정의 아이들이 학력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바라도. 세 번째는 인성검사 결과 학급별 평균표를 봅니다. 이게 학급별 평균이 가령 정렬성 같은 경우, 열정성인가, 정렬성인가. 이게 만약에 2점 차이 나죠? 그럼 그 반 애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닦으라. 진짜 미치겠는 거야. 크게도 안 하고, 말 달리는 소리. 제 꼭지가 돌 뻔했어요. 근데 수업 끝날 때까지 겨우 참고서 아무야 너 혹시 들어오시냐? 이건 비아냥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헐 내가 보컬 드럼을 들고 그러냐? 그런지 여기서부터 기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애들 이건 무리의 뭔가를 기다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검색해가지고 악기 좀 드럼체를 최고급으로 두 벌 샀어요. 그래봐야 4만 원밖에 안 해. 그 두 벌을 주고 너 앞으로 영어 수업 시간에 보컬 드러머를 해달라. 그리고 그걸 걔한테 탁 줬어요. 애가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고 또 무기만 좀 안 되니 수업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녹아봐 수업을 녹아봐 수업 하시는 분
누가 봐 노래 가사 바꿔 부르지. 그거에 품사송 뭐 하셔요? 품사송. 국어? 아, 네. 한 소절만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저도 그걸 보고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둘을 꾸며주는 형용사, 명사 대명사 꾸며준다 이거.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라라라라라라라. 애들 품사 발음을 지금 싫어하거든. 근데 노래로 하면 달라져.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드럼을 주고서 드럼을 치라고 했더니 근데 야, 근데 선생님 드럼으로 수업 그거는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팬 비트는 안 될까요? 이런 거야. 팬 비트는 또 뭐야? 팬을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하는 음악 반주를 넣더라고요. 걔는 첫날 제 영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뭘 한 거야? 팬 비트 연습한 거였어. 드디어 니는 잘 걸렸다. 그 다음부터 걔는 이제 좀 이따 영상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가득 찼어? 가슴 속에. 여태까지 ADHD라고 대한민국 학생들 ADHD란 말 거의 다 알아요. 하도 선생님들이 ADHD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작 스타가 돼버려. 수업 날로 먹었어. 얘는 무조건 그날 한 편씩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오지.